모두들 털하입니다. 고칠 때마다 정말 스토리가 나아진다고 확실한 거죠 그거. 고칠 때마다 스토리가 나아진다면 아직 고쳐도 돼요. 근데 그게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고칠 때마다 스토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느 정도 수정을 거듭해서 스토리가 나아질 수 있는데 어느 지점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고칠 때마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분 전환이 되고 약간 새로워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스토리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이분 지금 스토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했고 기본도 탄탄하다고 하셨으니까 뭐 3장 구조, 플롯, 뭐 캐릭터 작법 이런 거 다 아실 건데 첫 번째, 내가 정말로 수정을 할 때마다 스토리가 좋아지는 게 분명한가?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만약 그렇다면 고칠 때마다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했단 얘긴데 자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내 기준이 높은 사람이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겁나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고 내 기준이 좀 낮아 난 좀 나에게 관대하다 그러면 나를 만족시키면 조금 더 적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겠죠. 작가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데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냐 이 말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모든 상황에서 맞는 거 아니에요. 작가 본인이 불만족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 만족하는 사람들이 오지. 기본 구조에서 수정을 하는지 디테일을 수정을 하는지 다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로로님한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수정을 반복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무한히 수정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순위가 일단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씩 늘어난 좀 조금씩 만지고 싶어져가지고 영원히 만지게 돼요. 왜냐면 두 가지예요. 수정을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정해놓은 마감이 가까워지면 그 지점까지 한 걸로 이게 지금은 나다라고 내려놔야 되거든. 두 번째는 마감이 정해진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는 캐릭터의 매력이 제일 중요해. 나는 테마가 제일 중요해. 나는 매화 주는 자극적인 사건이 제일 중요해. 나는 읽는 맛이 제일 중요해. 뭐든 좋아요. 그 중요한 부분이 누구에게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사건이 중요하고 캐릭터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캐릭터의 매력만 살아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만족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작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야 되거든. 로로님이 지금 완벽주의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 마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완벽한 이야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안 오는 거야 마음속에. 로로님이 존경하는 어떤 거장의 작품도 스토리 가지고 분해해보면 더 만져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만큼 완벽은 없는 거거든. 근데 마감이 없으면 완벽이 없으니까 계속할 수 있지 수정을. 그리고 우선순위가 없어도 모든 부분을 만질 수 있으니까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낸다라는 목적이 중요하단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닥터 프로스트 마음에 들고 있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많이 없어요. 닥터 프로스트 지금 10년째 연재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와서 마감을 넘긴 화는 10년 동안 몇 화 안 될 것 같은데? 한 손으로 꼽을 것 같은데? 대부분 아 이번 화는 어디가 엉망이고 이번 화는 어디가 부족하고 이번 화는 뭐가 미안하고 이게 있어요 항상. 그리고 진짜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화도 있고 당연히 마감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만족하겠다는 목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실력이 올라가면 만족도가 올라가냐? 아니야!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기준이 올라가거든. 실력이 좋아지면 뭐가 좋냐? 불만족한 부분은 똑같아요. 불만스럽다는 느낌은 그대로 가. 내가 거장이 돼도 실력자가 돼도 초보자일 때랑 똑같이 불만스러운 부분은 똑같아요. 다만 뭐가 있죠? 그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 자체가 점점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만족하는 작품을 내겠다는 것은 죽기 전에 마지막 목표가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결과물이 좋아질 뿐이다. 하지만 작가의 불만족도는 똑같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